지역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807명의 환자와 1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 예방 수칙과 함께 감염 수준 발생 상황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을 하고 생각합니다. 우한에 살고 계신 교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내일까지 약 700여 명의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합니다. 국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귀국한 교민들은 잠복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김용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검역과 지역사회 확산 예방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진천과 아산에 있는 두 곳에 이렇게 그 우선적으로 교민들을 그쪽으로 보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그 주민들께서 항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진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그 지금 그 시설 그 주변에 줄 지어 있고 그 2km 안에 2만 6천 명의 인구가 초밀접 지역이고 그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서 고령의 어르신이 많이 살고 계셔가지고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감염 방지 대책도 미흡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교민들을 모시고 왔을 때 이분들을 2주간 보호하게 되는 그 임시생활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리의 그 용이성 그다음에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으로서는 충분히 아직은 이 정확한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나와있지 않은 이런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좀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